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요걸 넣어 두부찌개를 하겠습니다. 재료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대파 한 반 뿌리만 이렇게 썰어 놓고요. 조금 큼직하게 자 12조각을 냈습니다. 이렇게 썰어 놓겠습니다. 자 냄비에다가요. 물을 종이컵 한 컵 정도 붓고요. 그거 있으시면 좋은데 육수, 멸치 육수 있으면 멸치 육수, 다시마 육수, 쇠고기 육수, 육수도 있으시면 좋아요. 근데 없으시면 육수용 멸치 내장 제거한 거거든요. 저는 넉넉히 넣습니다. 20마리 정도 손으로 부셔서요. 밑에 좀 깔아줍니다. 이렇게 나중에 이거 멸치도 같이 떠먹을 거거든요. 이런 거 하실 때는 두부는 따로 구워서 하시면 모양도 살고 좀 인물도 좋은데요. 그냥 오늘은 간편하게 그냥 자취생도 해드실 수 있고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해드실 수 있는 간편하게 하는 걸로 해드릴게요. 고춧가루를요. 자, 듬뿍 한 스푼. 자, 고추장은 반 스푼. 네, 진간장 한 스푼. 그리고 마늘을 약간만 쓰겠습니다. 이 양념을 조금 진하게 해줄 겁니다. 나머지 간은 액젓이나 소금을 할 겁니다. 물론 참치 있으면 참치 넣어주시고요. 자, 멸치 액젓을 넣어주고 나머지 소금을 좀 더 넣어줄게요. 좀 짜다 싶을 정도로 양념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두부가 들어가서 간이 되거든요.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. 듬뿍 떠먹으면 안 되고요. 밥을 비벼 먹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약간 짭짤하게 하시면 좋습니다. 여기다 이제 두부를 넣는데요. 두부를 넣으면 이게 싱거워지거든요. 그래서 간이 맞아집니다. 이걸 좀 짜게 하면요. 자 이렇게 그리고 대파를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. 자 이렇게 끓여서요. 간을 이제 보시면 돼요. 멸치가 육수를 좀 뿜어내도록 좀 뭉근하게 좀 끓이면서요. 조금만 더 끓여주겠습니다. 두부찌개가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